이번 영상은 오지 살몬이라고 하죠. 오지 살몬 잡는 영상입니다. 지금 물속에 보면은 살몬떼예요, 이게. 살몬떼입니다.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 한 방을 쏘는데 못 잡았어요. 빗맞았죠. 근데 저도 이제 큰 무리가 지나가서 아, 급하게 그냥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생선들이 뭐 킹이라든지 보니또라든지 살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저 물에다 그냥 쏘면은 얻어 걸리는 게 한량 있겠지? 아유, 안 그래요. 얻어 걸리는 거 전혀 없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무리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야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안 가르친 건 아닌데 너무 헤드를 가르쳤어. 그래서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동하는 거는 헤드를 가르치지 말고,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잡는 게 제가 전문이 아니에요. 이런 거 움직이는 거잘 쏘시는 분이 있어요. 큰형님, 크리스 큰형님은 이런 걸잘 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또 보셔야 돼요. 움직이면서 저 사람의 그 대상어의 그 움직이는 속도, 그리고 내 샤프트의 그 속도 이런 걸또 계산을 해야 돼.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좀 멀면은 그 앞에다 써야 되겠고, 아니면 또 너무 너무 가까우면 또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되고, 뭐 이런 게또 있잖아요. 총도 마찬가지잖아요. 예? 사거리가 길면 그만큼 타겟을 대상하는 거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. 이해가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첫 번째 미스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, 야, 이제 무조건 몸통이다. 지금 때가 엄청 지나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이날도 한 10마리를 잡았을 거예요. 그 10마리 잡아서 피냄새가 많이 나니까 얘네들이, 멀리 있던 애들이 철수하는 도중에 붙었어요. 붙어갖고 살몬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, 아, 이제는 좀 잡아야 되니까 이제는 물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. 저기 실버 드라마 마냥 물속에 쭉 들어가서 좀 홀딩을 하고, 요 풀밭이 있으니까 한 4~5m밖에 안 되니까 수심이, 이 정도에서 좀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정조준 정확하게 하고, 얘네들이 이제 피냄새가 맡으니까 이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제 주변을 이제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미스 났는데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. 점점 좀 가까이 보이죠? 이제 점점 좀 가까이 오는 것들이. 그러다가 지금 딱 이제 한가운데 있는 애, 요놈 한가운데 고놈을 쏜 겁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있으셔야 돼요. 이제 모든, 일단은 내 총이 이게 움직이는 거는 내 총이 직선으로 나가는가에 대한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약간 산탄 나는 경우가 있고, 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, 약간 핫탄 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휘어져 있으면 제대로 안 나갑니다. 샤프트를. 제가 나중에는 이거 여유가 되면은 영상을 꼭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샤프트가 휘어진 상태에서 나갈 때, 그리고, 아, 뭐야, 상탄 나는 경우, 지금 이제 잡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. 한가운데 찔렀죠? 몸통 한가운데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돼. 네, 그리고 샤프트의 굵기에 따라서 6.5mm, 6mm, 6.5mm, 7mm, 8mm 나가는 속도가 다 다르겠죠. 그리고 러버의 그 텐션, 그리고 러버의 두께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나에 맞게 그 감을 갖다가 확실히 뭐라고 할까요? 이게 뭐 계산할 수는 없지만, 아, 이 정도 속도면 이 정도에 딱 맞겠다. 이게 딱 많이 하면서 그게 생기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쏘고 잡고 꿰미 해놓고 또 재장전을 하는 거예요. 재장전하고 또 물속에는 얘네들이 또 피냄새를 맡으니까 또 어디 안 가고 근처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또 잡으려고 일단은 한 마리 잡고 꿰미의 그 플로트 줄에 연결을 해놓으면서 조금 저도 이제 숨을 고르는 거예요. 이게 보인다고 해서 야 빨리 또 들어가야지 몇 마리 더 잡지,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럼 빨리 지쳐요. 그러니까 좀더 오래 하고 싶으시면 생선의 그 흐름에도 그걸 분명히 맞춰야 돼요. 박자를 맞춰야 되지만 내 몸의 그몸 박자도 좀 맞춰야 돼요. 지금 또 얘네들이 경계심이 또 있는 거예요. 물속에 들어갔는데 또저 앞전에는 좀 달라붙더니 이제는 안 달라붙더라고. 그래서 살짝 또 이제 뜹니다. 다시 떠서 저도 호흡을 좀 고르고, 얘네들도 약간 긴장을 한것 같으니까 좀 릴렉스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살기라든지 아니면
막 행동들을 너무 뭐랄까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애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그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우리가 조용히 다가오는 거는 몰라요. 그러니까 무슨 뭐 조용히 살금살금살금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를 갖다 공격을 하면 몰라요. 근데 옆에 뭐가 싹 지나가면은 공기의 흐름, 거리,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리, 그리고 이런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데 공감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런 게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. 근데 그게 천천히 다가오면 그걸 몰라.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뒤나 뭐 옆에 슉 지나가면은 이 소리라든지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오감. 소리로 뭐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. 뭐 가까이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체온 같은 것도 또그 온도를 또 느낄 수가 있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무리지으거나 아니면 대상화 경계를 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. 그러니까 살기를 제가 빼라, 살기를 좀 없애라 이런 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. 동작을 최대한 천천히 해라.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천천히. 그러니까 예비 동작들이 많으면 안 돼요. 이해가시죠?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잠수하는 것도 딱 90도로 한 번에 찍어서 쭉 내려가서 천천히 모든 동작이 정말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하나의 그 하나의 뭔가가 돼서 하나의 그 진짜 애들이 봤을 때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좀 호기심도 유발할 정도로 느리게. 난 니네들보다 훨씬 느리니까 내가 무슨 공격을 해도 니네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는 거죠. 니들이 훨씬 빠르니까 니들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. 나는 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도 좀 해주는 그 효과가 있을 거고 천천히 하다 보면 아 당장 숨 막혀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합니까 여러분. 빨리 할수록 숨이 더 빨리 차는 거예요. 천천히 하면 숨이 덜 차요, 그만큼. 그리고 더 오래 참을 수가 있고. 대신 그러면서 릴렉스를 해야 돼요, 심리적으로.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하는 겁니다. 심리적으로 릴렉스를 하셔야 돼. 잡으면 잡고,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예요. 예? 시간이 그건 해결해 줍니다. 언젠가는 여러분도 많이 잡게 될 건데, 그 심리적인 거를 갖다 이해를 못하고, 살기를 없애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면 그게 좀 길어지는 거고, 아, 그래, 내가 잡으면 잡고,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지.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. 왜? 숨을 더 오래 참으니까. 이해하시죠? 무슨 소린가? 제 구독자들은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. 아시겠죠? 이상.